예, 오늘은 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대표입니다. 예.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재밌으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그는 리액션이 있어야 더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그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는 1야당, 2야당, 3야당. 어? 어떻게 알았죠? 됐고요. 됐고요가 아니라 적보면 앱니다. 그거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있고 늘 하시는 거 아는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으세요? 뭐가요? 요즘에 어떠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20대 궁궐 조정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역풍이 좀 있지 않나요? 선풍기를 이렇게 보시면 미풍, 약풍, 강풍 이렇게만 있지 역풍이라는 건 버튼이 없습니다. 헌재 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한 그 책임론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결정권 갖고 있으시다며요? 있죠. 부결에 대한 책임은요? 없죠. 편하고 좋네요. 그것을 저희한테 다 그렇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여당 내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까 이 때문에요. 그건 좀 아까고요. 저런, 아이고. 누군가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잠깐 팩트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었으나 금방 바로 잡았습니다. 책임은 항상 그렇게 늘 다른 누군가한테 있나요? 당을 살려내라는 막중한 책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어떻든가요? 정부가 저희 지역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너무 깎아놨습니다. 아니던데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 정부가 저희 지역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장이고 의전 서열이 총리보다도 높은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을 부결시킨 그 결정권은 누가 있다 그러셨죠? 저희들이요. 호남 홀대 누가 했나요? 저희들이요. 예. 아니죠. 그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 민심이 그렇게 보던데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시죠? 아닙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언론들이 안 대표의 힘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고 저를 띄워주시는 것만 봐도 저는 강합니다. 좋으세요? 힘!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얼마나 세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국정농단 그 적폐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그것은 적폐일 수도 있고 적폐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었다가 적폐일 수도 있고 적폐였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기 정확히 당의 정체성이 뭐예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요즘 MB 정부 때 적폐들이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뉴스나 기사에 나온 걸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그런 걸 여기서 마음대로 막 개그화시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 시절 얘기들은 거의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뿐이 아니라 국정농단 시절에도 역시 과묵했다면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그 문통 임금님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진짜. 그분은 되게 시원시원하시네요. 조금.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시네요. 원재 소장 부결에 이어서 다음 타겟은 외교부 수장. 그리고 주요 4개국 주재 대사들을 모두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누구 맘대로요?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힘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유, 저 이제 그만할게요. 힘 자랑은 나가서 하시든가 그러세요. 예. 나가서 누구한테 합니까? 요 앞에는 견학원 초등학생들만 잔뜩 있던데. 네, 애들이랑 하세요. 놀아주시고 저 팔씨름도 하고. 아유, 가세요. 내가 예? 이기죠. 이기... 아, 다 이기지네. 우리 미래들이가 가서 얘기하세요. 5학년 미만으로는 제가 다 이깁니다. 아우, 힘 세시네요. 6학년 애들이 성장 빠른 애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외면 들을게요. 양수경. 아, 팔뚝에 힘줄 나오고.